가양동의 가양 2단지 성지 아파트 70제곱미터인데요. 지금 투자 목적으로 구입해도 될까요? 라는 문자입니다. 방금 전에는 거주 목적이었는데 이번에는 투자 목적입니다. 소장님 여기 구입해도 되나요? 예, 지금 이 성지 2단지인데요. 이게 이제 소형 아파트 단지예요. 소형 위주의 그 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양천 향교역하고는 역세권입니다. 역세권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 아파트가 인기를 끌었던 이유는 바로 이 앞이 한강이거든요. 그래서 한강변에 있는 이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다. 그리고 소형 아파트라서 이게 시간이 되면 나중에 재건축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아파트다. 이런 이제 생각들을 많이 가지셨던 것 같은데 가양 성지 아파트는 이 초소형 아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형이라서 소형 아파트라서 이거는 재건축이 거의 불가능한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리모델링이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아파트고 그래서 네. 사실은 지방에서 많이 와서 소액으로 투자를 많이 하셨던 아파트거든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여기를 투자를 한다면 저는 지금은 많이 또 오르기도 했지만 본질적인 재건축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쪽에 투자의 목적으로는 접근을 지금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보고 계셨는데 여기보다는 다른 곳들 투자처들 다시 한번 더 발품을 팔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부동산 투자할 때 있어서 이제 가격에 맞춰서 물건들을 보고 다니는 게 조금 위험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전문가들과 자세한 상담을 나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 소장님 세미나 참석을 하게 된다면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 주시나요? 네, 지금은 또 이제 사람 많은 곳에 요즘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요즘은 네. 예, 왜 없을까요? 코로나. 네. 예. 그래서 요즘 정말 없어요. 네. 차도 막 길도 막 오늘 방송하러 제가 왔을 네. 때도 뭐 차가 그냥 이게 뭐 안 막히는 게 아니라 그냥 네. 쫙 뚫리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차들도 많이 바깥으로도 안 다니시는 그쵸, 것 같은데 네. 저희 그래서 세미나도 사실은 잘 안 다니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이번에는 이번에 오시는 분들은 그런 걸 다 뚫고 오시는 분들이라서 제가 정말 성심을 다해서 이 투자 가치가 있는 그런 지역 그리고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어떻게 우리가 투자를 해야 지금 당장뿐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야지 가장 이익을 극대화할지 좀 고민해보고 그리고 그런 곳을 좀 이렇게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준비했으니까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오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2월 4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026766-0200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예약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같은 번호로 전화 상담 받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볼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세요? 네, 저는 송파구 삼성동 한영 힐시안 네. 39제곱미터짜리 그 오피스텔을 네. 소액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네. 이곳에 오피스텔을 투자해도 될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파구 삼전동에 있는 한영 힐시안 39제곱미터 오피스텔을 지금 매수할까 고민 중이신 거고요. 네. 아, 네. 이 지역 보신 이유가 있으세요? 이 지역이 투자할 곳이 따로 없는데 신축이고 분양가도 싸고 네네 예 알겠습니다. 3억 이하짜리 나왔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여기 신축이어서 또 보신 이유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곳 오피스텔 매수를 해도 괜찮을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소장님 받아주세요. 예, 지금 여기 매매가가 3억 이하라고 하셨죠? 네. 예, 신축이고 네. 예, 3억 이하를 고집하시는 이유가 어떤 거죠? 가정용이면 일단 그 가격이 조금 예. 작게 들어가고 다른 곳에 비해서 예예. 그 자금 조달도 되고 해서 저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러면은 이 전세 끼고 투자하시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예, 전세 끼고 투자한다는 건 이제 차익을 낸다는 이익을 이제 목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건데 네. 차익을 목적으로 투자하시는 거 맞죠? 네. 예, 그러면 혹시 투자금이 얼마나 되세요? 투자금? 한 1억 정도 있어요. 1억이요? 네, 추가로 조금 더 보탤 수도 있고요. 네, 여기 위치를 보면은 여기가 석천 고분역하고 뭐 아주 초역세권은 아닌데 그래도 뭐 걸어 다닐 수 있는 위치고 여기 배명 중고등학교 있고요. 이쪽 네. 라인이 전부 다 여기 이제 단독주택 빌라 밀집 지역이에요. 네. 이쪽이 이제 빌라 밀집 지역이고 그런데 지금 그 신축을 제가 잠깐 이제 오피스텔에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신축을 구입하는 거는 오피스텔에 신축을 구입하는 거 일단 맞아요. 신축을 구입해야 되는 거는 왜 그러냐면은
신축을 신축대가 가장 가치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오피스텔은. 그래서 신축을 구입해서 10년 내로 팔아야 된다.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10년 내에. 그래서 신축을 사는 건 맞는데요. 거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오피스텔이 차익을 목적으로 차익을 내기 위해서는 뭔가 일자리가 있어야 돼요. 양질의 일자리. 일자리도 첫 번째로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요. 양질. 그러니까 월급을 높게 받는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쪽은 일자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쪽 라인은. 네.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게 지금 이 오피스텔이 시세 차익을 얻기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일자리가 생겨야 된다라는 게 가장 첫 번째예요. 양질의 일자리. 일자리가 네. 생겨야 되고 그리고 이게 지금 그 원룸이겠죠? 원룸이나 이런 거겠죠? 네. 예,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이쪽에 원룸을 소비할 수 있는 이런 그런 직장인들이 지금 없다는 게 가장 문제고요. 그래서 이쪽은 사실은 오피스텔은 원래는 장치 산업이라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이에요. 월세를 받는. 그래서 이 오피스텔은 차익을 내기 위해서는 뭔가 강한 일자리가 들어올 수 있는 곳이거나 아니면 기존에 일자리들이 많이 포진을 해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포진해 있는 이런 곳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강남권이라든지 네. 물론 여기도 맞아요. 강남 서초 송파인데 근데 이 주변에 일자리가 없다는 게 이제 그 약점이죠. 그리고 네. 뭐 판교라든지 마곡지구라든지 이런 데는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도 많이 생기는 곳이잖아요. 앞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들은 오피스텔이 배 이상 오르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특정 지역을 찾아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격이 여기가 매매가가 얼마나 되죠? 매매가가 2억 2,500이요. 2억 2,500. 네. 예, 매매가가 2억 2,500. 3억이 안 되네, 진짜. 전세는요? 전세는 1억 9천이요. 1억 9천. 그러면은 이거 투자금이 한 3,500 들어가는 거네요? 네. 예. 3,500.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이게 매매 이 전세가가 높다는 이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왜 높은지 투자금이 왜 요거밖에 안 들어가는지 매매가가 왜 싼지 물론 싸다고 뭐 가치가 없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싼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런 쪽은 조금 배제를 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오피스텔은 네. 투자할 곳이 좀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피스텔은 예. 예,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곳에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강남권이라든지 강남권의 이 업무단지 주변에 그 일자리 많은 곳 그리고 서초 네. 서초동이 앞으로 많이 바뀌죠. 예, 서초동 쪽에 서초동 쪽이나 이런 쪽에 강남이나 강남권이 아니라 강남 쪽에 업무 단지가 많은 쪽이나 서초동 쪽에 이런 데에 새로 그 짓는 것들이라든지 분양을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쪽으로 한번 방향을 바꿔 보세요. 그러면 1억이면은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전세 끼고 투자를 대부분 하잖아요. 근데 1억이면은 상당히 충분히 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 보시고 막 이렇게 한번 또 인터넷으로 검색도 해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정말 또 전혀 모르겠다. 아직도 모르겠다 그러면 그때 한번 다시 전화 주시면 그때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매수 전에 연락을 잘 주신 것 같습니다. 강남권이나 또 서초 이쪽으로 발품을 팔아보시고요. 더 궁금하신 점 생기신다면 다시 한번 전화 주시거나 세미나에 참석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즘에 보면은 오피스텔 틈새 시장이라고 해서 많이 문의도 오고요. 또 소장님께서도 이제 오피스텔이 뜰 거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강남 쪽에 좀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들이 많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강북 쪽에는 오피스텔 투자할 만한 곳들 어디가 있죠? 강북은 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강북은 전통적으로 그 오피스텔 투자에서 새 차익을 내기가 조금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네. 강북에는 뭐 마곡이라든지 네. 이런 강북이지만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곳 이런 것들은 지금 많이 오르고 사실은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특수 저는 이제 그런 거 특수 지역이라고 해요. 오피스텔들이 차익을 낼 수 있는 곳들은 그래서 상당히 많지는 않지만 이게 뭐 많은 곳은 아니 대부분은 차익을 내기 어렵지만 잘만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가 충분한 이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강북 쪽에 이제 업무타운이 있는 곳이라면은 좀 광화문, 종로 이런 곳들 생각이 나는데 그쪽은 어때요? 광화문 쪽도 괜찮아요. 예, 광화문 쪽도 괜찮은데 이제 그런 데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새 걸 찾아야 된다는 거죠. 신축으로. 오래된 거 10년 막 이렇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고장 나고 네. 고쳐달라는 거 막 나오고 그쵸, 네. 한마디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0년이면 이제 오피스텔 수명은 다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안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래서 새 거를 사서 10년 내에 매도를 하는 그런 전략을 써야 된다 이렇게 전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피스텔 투자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업무타운 내에 있는 신축 오피스텔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전화로 더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들어드릴까요? 아, 저는 지금 그 경기도 하남시에 사는데요. 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집에서 네. 앞으로 그 갈아타야 되려는지 아니면은 계속 좀 유지를 해서 갖고 있어야 될지 좀 어떤 것이 유리할지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이제 갖고 있는 게 38평인데 네. 어디 보유하고 계신데요? 네, 하남시예요. 하남시 어떤 아파트요? 아파트 은행 아파트. 은행 아파트요? 예, 예. 아, 창호동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아, 네, 네. 근데 그 작은 평수로 좀 갈아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고 네. 만약에 갈아타게 되면 어느 방향으로 가서 갈아타면 좋을까 하는 그런 좀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남시 창호동에 있는 은행 아파트 보유하고 계신데 작은 평수로 갈아타기를 할까 아니면 조금 더 보유를 하고 있어 볼까 이런 고민들 하고 계십니다. 소장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여기가 검단산역이라고 5호선 네. 연장선이 들어오는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예요. 네네. 예, 은행 아파트라고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인데 지금 이쪽에 가장 많이 질문이 왔던 게 부영 아파트거든요. 네네. 예, 근데 이 은행 아파트는 더 입지가 더 괜찮아요. 네. 예, 근데 역시 말씀드렸지 하남의 구도심이 이쪽에 가격들이 그래도 오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스타필드 하남이 들어와서 이런 그리고 5호선이 들어오는 그 효과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이 부영 아파트, 은행 아파트의 차이점은 이 부영은 이 재건축을 조금 하기가 어려운 아파트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은행 아파트 그래요? 예, 은행 아파트는 이게 큰 평형대들로 구성이 돼 있지 않아요? 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이 나중에 충분히 가능한 아파트라고 보여지거든요. 아, 부영은 왜 재건축이 불가능해요? 이게 하여간 저희가 그때 사업성 분석을 해보니까 부영이 재건축 할 때 대지 지분이 좀 작은 걸로 나오더라고요. 예? 대지 지분이 좀 작은 걸로 나와서 예. 예. 이쪽 은행은 대지 지분이 크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은행 아파트가 더 가치가 있다고 보여져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지금 가격대는요. 예. 부영하고 은행하고 지금 한 가격대가 부영 은행 저 평소로는 한 11평 정도 차이가 나는데 11평 더 난다. 아, 그러니까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예, 예. 은행 아파트가 앞으로 가치가 더 커질 거니까 예. 이거는 보유를 하고 계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게 더 낫다고요? 예, 보유하세요. 이 5호선도 아직 안 들어왔고 이제 들어오고 여기도 나중에 재건축도 할 수 있고요. 이쪽에서 괜찮은 아파트니까 초역세권 아파트고 왜 보유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재건축도 가능하고 또 이제 역세권 아파트라서 보유 의견 드렸고요. 다음 전화 빠르게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네. 네, 서울 마포구 네. 용리동에 그 마포자이 아파트 32평을 이제 거주 목적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 아파트가 최근 1년 사이에 한 3억에서 4억 정도가 올랐어요. 네. 네, 그래서 15억 이제 그 대출 금지 대출 제한 있는 그 부분에 있는데, 네. 지금 이렇게 매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좀 더 기다려 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포구 염리동에 있는 마포 GS 자이 최근에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매수를 해도 될까 고민 중이신데요. 32평대 보셨고 이제 실거주 목적으로 보시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 매수를 해도 괜찮을지 지금 고민 중이신데 소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받아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마포 GS자이가 이쪽에 있는데 이게 예, 이쪽에 GS자이가 있는데요. 여기 뭐 공동역하고 역세권이잖아요. 그렇죠. 예, 역세권이고 그리고 이 아파트는 지금 뭐 마포가 지금 아파트들이 상당히 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네네. 예, 이거 지금 얼마나 합니까? 이거 30평대? 아, 한 15억 합니다. 15억. 15억. 네. 15억. 얼마 전에 14억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또 올랐어요? 네, 또 올랐어요. 1년 사이에 예. 4억이 올랐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2003년 아파트거든요, 이게. 예, 오래됐어요. 예. 네, 오래됐고 사실은 노후화가 많이 됐어요, 진행이. 예,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신축 아파트에 비해서 주변에 너무 좀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나. 그리고 뭐 15억이 넘어서면 현금으로 다 주고 사야 되는데 근데 그렇죠. 시점에서는 너무 무리가 있는 게 아닌가. 네. 지금 거주의 목적으로 구입하시려고 하는 거죠? 네네. 예, 그런데 지금 이 아파트는 제가 이제 가장 아파트를 보는 거 새 아파트는 물론 새 아파트니까 좋겠지만은 이 그리고 기존 아파트를 보는 거는 이게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아파트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네네. 예, 근데 이 아파트는 2003년도에 입주를 했다고 했으니 재건축하고는 네. 지금 시간이 아직도 많이 필요한 아파트잖아요. 네. 예, 그리고 이 아파트는 재건축을 뭐 했을 때도 이렇게 뭐 크게 이게 사업성이 나오는 아파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나중에라도 네네. 예, 네네. 그러면은 근데 이 아파트가 오르는 이유가요. 지금 제가 판단하기는 이 공동역에서 이 대흥역까지 대흥역에서 공동역까지 이쪽에 지금 학원가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네네. 이게 이제 대치동 그 분점들이 이쪽에 많이 들어온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계속 생겨서 이쪽으로 계속 확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이 공동역 이후로도 네. 그리고 이 공동역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봐요. 공동역이 지금 네 개 노선이 다니지만 여기 지금 신안산선도 지금 예정돼 있잖아요. 네네. 예 그러면은 노선이 다섯 개 노선이에요. 네. 이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 라인은 어쨌든 가격이 오르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 지금 제가 보기도 지금 너무 많이 오른 것 같거든요. 한 4억이 올랐대. 예, 그래서 올랐대. 그거는 네.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내가 거주하면서 이게 15억 그리고 15억이 사실은 지금 딱 기준선이잖아요. 초고가 아파트.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이게 앞으로 더 오르기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이제 안 올라.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예. 거기서 이제 더 이상 안 오르고 매물대가 예. 딱 그 밑으로 머무르는 것 같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 아파트가 입지나 이런 건 좋은데 중요한 거는 가격이 지금 이게 재건축도 아니고 너무 올라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네. 지금 구입을 한다는 건 조금 무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딴 쪽으로 뭔가 방향을 다시 네. 잡아 보셔야지 이쪽으로 네. 들어가는 거는 말고 차라리 이쪽에 그 신공도 네. 레미안 1차 있거든요. 네네. 네, 이쪽으로 이쪽으로 한번 알아보시고 이쪽으로 방향을 잡아 보시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매수 전에 연락을 잘 주셨습니다. 다른 곳들도 발품을 조금 팔아보시고요. 아, 그래도 좀 모르겠다 하신다면 2월 4일에 준비가 되어 있는 세미나에 참석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세미나 참석을 하면은 어떤 얘기들 들을 수 있었죠? 예, 제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시장의 어떤 지금 흐름이 도대체 어떻게 될지 궁금하신 분들, 시장에 과연 지금 오르는 시장으로 갈지 아니면 더 떨어지 선거 4월달이잖아요. 네. 예, 그럼 선거 이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물론 제 예측입니다만 제가 한 예측들이 그동안에 그래도 어느 정도 맞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와서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작은 금액을 어떻게 불려가는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어딘지 거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흐름을 또 예측을 해보고 소액 투자 전략까지 세워주신다고 합니다. 02-6676-0200번으로 예약하셔서 참석해보시고요. 저희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